안녕하십니까. JTV 저녁 뉴스입니다. 태풍 링링으로 도내에서는 1,471헥타르의 농경지에서 벼 쓰러짐 피해가 발생했고, 과수원 241헥타르에서 낙과 피해가 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역별로는 남원이 371헥타르로 가장 많고, 구창 301, 부안 286, 순창 220헥타르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북도는 공무원과 육군 35사단 장병 등 천여 명의 인력이 벼 묶어세우기와 낙과 피해 농가 일손돕기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군산 미군기지에서 오수가 누출돼 인근 주민들이 악취에 시달렸습니다. 군산시는 지난 8일 미군기지 오수관 균열로 오수가 흘러나온 것을 확인했다며 미군과의 협정에 따라 내일까지 배관 교체 공사를 마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미군 기지 오수 누출이 반복되고 있다며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전주시 생활 폐기물을 처리하는 민주노총 소속 환경미화원 100여 명이 전주시에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오늘 오후 반나절 경고 파업을 벌였습니다. 민간 위탁업체 소속인 이들은 정부가 청소대행 노동자들의 직접 고용을 위해 시군별 논의기구를 만들라고 권고했지만 진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오는 24일부터 사흘 동안 전면 파업에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 4년제 대학들이 수시 모집 전형을 위한 원서 접수를 마감했습니다. 대학별 경쟁률을 보면 전북대 5.6대 1, 군산대 3.7대 1, 원광대 4.7대 1, 전주대 4.6대 1, 후원대 7.2대 1 등입니다. 각 대학은 다음 달 중순부터 1단계 합격자를 발표하는 등 오는 12월 9일까지 수시 전형을 마무리합니다. 올해 말까지 전주에 국공립 어린이집 6곳이 추가로 설립됩니다. 전주시는 올해 상반기 호성동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설치한 데 이어 하반기에 송천동과 우화동, 평화동 등 6곳의 민간 어린이집을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이와 별도로 오는 2021년까지 만성지구에는 맞벌이 가구 등을 위한 거점형 공공직장 어린이집을 건립할 예정입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입지자들의 세불리기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남원시 의회 강성원, 윤기한 의원과 임실군 의회 진난금 의원은 민주당 박희승 남원 임실순창 지역위원장과 도의회를 찾아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백의종군하는 심정으로 복당 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남임순 선거구는 내년 총선에 전현직 국회의원 3명을 포함해 5명의 입지자들이 나선 만큼 시간이 지날수록 선거 조직의 전위 부대가 될 지방의원 확보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이 자유한국당 당사를 폭파하겠다는 글을 올린 혐의로 21살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어제 오전 11시쯤 인터넷 한 사이트에 자유한국당 당사가 있는 빌딩을 폭파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심각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으며 이전에도 비슷한 글을 올려 조사를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내일은 흐린 가운데 곳에 따라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20mm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0도에서 23도를 보이겠고, 낮 최고 기온은 28도에서 29도로 오늘보다 2, 3도가량 낮겠습니다.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모레도 오전 한때 비가 오겠습니다. 그 뒤로는 대체로 맑은 날들이 이어지겠습니다. JTV 8시 뉴스 예고입니다. 임실군이 수년째 수확도 못하면서 온나무 재배 단지를 늘리면서 예산 낭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환경부가 익산 장전마을의 집단 암 발병이 인근 비료 공장과 관련이 있다고 공식 인정했습니다. 지역 상품권을 발행하는 시군이 11곳으로 늘고 발행액도 4,200억 원으로 전국 최대 규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태풍 피해 복구에 나섰다가 숨진 베테랑 소방관을 추모하는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JTV 8시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